안녕하세요. 하젯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 동영상을 언제쯤 찍어야 되는 데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이달이 가기 전에 한편더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56편까지 윈도 드라이브 연대기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최근에는 PMP 제네릭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PMP 제네릭 드라이버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이걸 자체를 가지고 써먹자는 것보다는 드라이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손수 만들어 보는 코드를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MP 제네릭 드라이버 자체를 그냥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제네릭 드라이버의 구조를 파악해서 나만의 드라이버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최근에 GPIO 컨트롤러 그리고 GPIO 페리페럴 디바이스 여하튼 이런 드라이버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ACPI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DSDT 테이블을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 컨트롤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그 각각의 컨트롤러와 디바이스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라이버를 실제로 설치까지 해보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만들고 또 샘플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GPIO를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어떻게 GPIO 핀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PIO 컨트롤러 그리고 GPIO 페리페럴 드라이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연결 방법,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오늘은 57편이 되겠습니다. GPIO 컨트롤러, 그리고 페리페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우리가 GPIO 컨트롤러를 직접 사용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한 이 설계 방식은, GPIO 컨트롤러는 별도의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있는 거고, 그 컨트롤러에 물려있는, 즉, GPIO 핀에 의해서 물려있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뭐, 버튼도 될수 있을 것이고, LED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 디바이스들을 또 별도의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드라이버 하나, 또 별도의 페리페럴 드라이버 하나. 이런 이제 구조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아니고 페리페럴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내가 LED를 켜고 싶어요. 또 LED를 끄고 싶어요. 또 LED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지 컨트롤러 드라이버하고 통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패스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첫 번째 그림은 GPIO 컨트롤러와 페리퍼럴에 대한 그림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하드웨어이고요, 오른쪽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왼쪽에 하드웨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컨트롤러 하드웨어가 있죠, 그죠? 컨트롤러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 ABC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우리는 페리퍼럴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각각의 페리퍼럴 디바이스는 컨트롤러 하드웨어와 GPIO 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물리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될 때의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가장 위에 있죠. 그죠? 중간에 페리페리 드라이버가 존재하죠. 그리고 맨 아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해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드라이버를 호출하는데 그 드라이버는 페리페리 드라이버죠. 그죠? 이 페리페리 드라이버는 다시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때 비로소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일련의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접근한다든지 하는 실제 하드웨어를 발생시켜서 자신의 컨트롤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이 디바이스 A에 접근을 하고 싶다, 디바이스 A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페리페리 드라이버를 거쳤다가 컨트롤 드라이버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드라이버가 컨트롤 하드웨어를 건들게 되면 그 결과 디바이스 A로 어떤 신호가 전달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좀 자주 보시면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를 만들 때좀 이런 계층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는데 처음에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통 드라이버는 하나의 하드웨어와 연동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데 드라이버가 계층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는 도대체 이게 계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 하드웨어를 건드는 드라이버, 실제로 인풋 아웃풋을 하는 드라이버는 누구다? 컨트롤러 드라이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중간에 페리페리 드라이버도 결국은 컨트롤러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인풋 아웃풋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드라이버를 만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설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자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드라이버를 만들고 또 제조사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들끼리의 어떤 연동 관계, 연결 관계, 커뮤니케이션 패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조사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디바이스 A가 지금 앞 그림에서 보자면 이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A가 GPIO 핀이 있죠. 그쵸? 자, 이럴 때 디바이스 A가 LED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LED. 그럴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LED의 상태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API면 충분하죠. 즉, LED를 켠다, LED를 끈다, 내지는 LED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 정도의 API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Device I/O Control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 API를 써서 페리페리 드라이버하고 통신하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페리페리 드라이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아, LED를 켜고 끄는 작업, LED를 체크하는 작업.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는 GPIO인지는 알겠지만은 이 그림상으로는 GPIO라는 얘기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GPIO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냥 LED를 켜겠다, 끄겠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디바이스 A는 요 LED를 켜거나 끄겠다는 작업을 하려고 할땐 결국 어때요? 자신이 GPIO 컨트롤러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GPIO 컨트롤러에 물려 있는 디바이스잖아요, A가. 그래서 자신이 물려 있는 요 핀을 실제로 건드려 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 A의 드라이버, 즉 페리페럴 드라이버는 자신이 LED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연결되어 있는 이 컨트롤러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주어서 자신에게 어떤 시그널을 달라, 줘라, 또는 세테라, 또는 게테라, 이런 식으로 GPIO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드라이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컨트롤러 드라이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러 드라이버와 다시 페리페럴 드라이버 간의 커뮤니케이션 패스가 필요하시겠죠? 이것도 역시 제조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버퍼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버퍼를 비트맵으로 쭉 열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그래서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이렇게 각각의 비트맵이 하나의 GPIO 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자면 이렇게 버퍼가 쭉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보이죠? 이걸 먼저 첫 번째 GPIO 핀, 두 번째 GPIO 핀, 세 번째 GPIO 핀, 뭐 이렇게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자 마음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설계를 했다고 친다면, 디바이스 A 드라이버, 그러니까 페리페럴 드라이버와 컨트롤러 드라이버 간에는 라이트 파일, 리드 파일 이두 가지의 어떤 API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라이버들끼리기 때문에 제가 Win32 API라는 말을 적어놓긴 했지만, 이 API라는 의미보다는 그 전달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컨트롤 드라이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라이트 파일, 리드 파일을 쓸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구태여 Win32 API 함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내용을 라이트 하겠다 또는 어떤 내용을 리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드라이버 간에도 이런 설계가 가능한데 그때 라이트 하겠다 또는 리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요 버퍼, 이 버퍼가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맵으로 설계된 버퍼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디바이스 A가 두 개의 GPIO를 쓴다. 두 개의 GPIO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두 개의 GPIO 값을 각각 true, true로 주고 싶다. 그러면 1, 1이라고 된 버퍼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버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읽어서, 버퍼를 읽어서 핀의 비트맵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설계 방법을 가져간다면, 드라이버와 그러니까 즉 페리페럴 드라이버와 컨트롤 드라이버 간에 어떤 나름 좀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의 자유로운 부분이에요. 개발자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은 디바이스 A와 통신을 하지만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보다 더 로우 레벨을 통신을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직접 드라이버 A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컨트롤러 드라이버에 접근해서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은 우리는 지금 심플한 드라이버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현재 스터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GPIO 핀을 건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 요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떤 IOCT를 보내면 그 IOCT를 받아서 드라이버가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자신이 LED라고 생각한다면 LED ON 또는 LED OFF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컨트롤 드라이버에게는 Set GPIO라는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바로 Write File 같은 이런 형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샘플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 GPIO 컨트롤러를 다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윈도우즈 개발자들은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전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러 드라이버도 만들고 페리페럴 드라이버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는 GPIO 컨트롤러와 페리페럴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자,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예요. 자, 그런데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에 지금 보면 KMDF라는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죠. Kernel Mode Drive Founda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데, 이 KMDF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아직 여러분들은 작성을 할
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가르쳐 드리지 않았거든요. KMDF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요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KMDF 드라이버를 만들 줄 알게 된다, 만들 줄 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 KMDF 드라이버를 만들 때에 라이브러리로서 GPIO, CLX, 우리가 클래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KMDF 드라이버가 링크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GPIO 클래스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링크를 시켜서 드라이버를 만들게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링크한다는 것은 내가 작성을 할 코드를 좀 줄이고 미리 잘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이 제조사가 자신의 코드를 좀 줄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의도만 우리가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아, 이게 훨씬 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제조사에서 사실상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만들 때에 자체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GPIO 클래스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KMDF 드라이버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조사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써서 드라이버를 좀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KMDF 드라이버 형태로 위와 같은 그림으로 드라이버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위쪽에 보시겠습니다. 자, 페리페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A와 B가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KMDF 드라이버이든지 이제는 WDM 드라이버이든지 우리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PMP 제네릭 드라이버가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PMP 제네릭 드라이버 기억나시죠? 그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가 설치를 했었죠? 자,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디바이스 쪽에 두 개를 설치했었고 그리고 부모 장치로서 요 컨트롤러 드라이버 요거를 우리가 PMP 제네릭 드라이버로 설치를 했었죠. 그쵸?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컨트롤러 드라이버는 KMDF 드라이버 형식으로 된 예제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페리페럴 드라이버만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데 이때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는데요. 이 KMDF 드라이버 예제가 마이크로소프트 WDK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제의 어떤 성격,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살짝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된 코드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GPIO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이고 원래 드라이버는 마이크로소프트 WDK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코드의 일부를 잠깐 수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드라이버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라이버 개발 방법을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면 제가 그 다음 KMDF로 드라이브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만들어진 드라이버를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만 KMDF 쪽에서는 그렇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습은 두 가지 드라이버가 되겠죠? 첫 번째는 GPIO 컨트롤러를 위한 드라이버를 설치할 건데, 자, 원래는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이제 내리고, 거기에는 새롭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simgpio.sys라는 이름을 가지는 요 KMDF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페리페럴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PMP 제네릭 드라이버를 가지고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예제를 실제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열어보시면 기존의 예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보시면은 여기 콜 드라이버, 젠 인터럽트, 그리고 PMP 샘플 세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SIM-GPIO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IM-GPIO. 이게 GPIO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빌드를 해볼 텐데요. 자, SIM-GPIO 쪽에 드라이버 파일을 클릭해서 자, INX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치 파일인데요. 자, 이 설치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여기에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을 볼까요? ACPI GPIO 호스트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GPIO 호스트. 여기 이거 디바이스 아이디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얘를 앞으로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PMP 샘플. 이건 이제 PMP 제네릭 샘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예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예제 그대로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조금 달라진 부분은 설치 파일입니다. 자, 설치 파일에서 바로 이전 예제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신다면 바로 여기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어때요? 어때요? 제가 앞에 주석을 달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호스트 쪽에 대한 디바이스 아이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사용하는 그 설치 파일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게 SIM-GPIO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PIO 컨트롤러만큼은 이 드라이버로 설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컨트롤러 쪽에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디 부분을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각각의 드라이버를 빌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64비트로 맞춰놨으니까 64비트 아키텍처로 해서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상머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가상머신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기존에 저는 설치된 드라이버들, 우리가 제네릭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걸 다 삭제를 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삭제를 했고요. 껐다 켰습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장치 관리자를 딱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ACPI 컴플리트 시스템 아래쪽에 unknown 디바이스가 딱 하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기억하셔요? 이건 이제 배웠던 겁니다. 그죠? 새로운 거 아닙니다. 절대. 자, 이 unknown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known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디테일 그리고 여기에 하드웨어 아이디를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GPIO 호스트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호스트 컨트롤러용으로 우리가 준비한 디바이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지요? 그렇죠? 호스트 쪽에 드라이버가 먼저 설치가 돼서 성공적으로 스타트가 돼야만 아래쪽에 트리가 더 열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드라이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쪽에 업데이트 드라이버 그리고 브로징해서 여러분들이 경로를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빌드한 파일을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두 개의 드라이버가 있죠? 자, 하나가 바로 PMP 샘플이고요. 또 하나가 SIM-GPIO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SIM-GPIO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SIM-GPIO 경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경로를 장치 관리자에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GPIO. 자, Next. 그다음에 Install. 자, 그러면 이제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설치가 딱 됐지요. 자, Close에서 딱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실은 드라이버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는 아니죠. GPIO 컨트롤러 디바이스죠. 그죠? 여러분들이 온건 애교로 받아주십시오. 자, GPIO 컨트롤러 디바이스.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설치가 딱 되자마자 아래, 어때요? Unknown 디바이스가 두개 나왔죠? 이게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또 업데이트 드라이버를 하셔서 샘플로 제공되고 있는 PMP 샘플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지난번 예제와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달라진 부분은 지난 시간에는 이 PMP 제네릭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부모 장치 그러니까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도 이걸로 설치했었고 페리페럴도 이걸로 설치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페리페럴 디바이스만 PMP 제네릭 드라이버로 설치를 했고 바로 위에 있는 부모 장치 컨트롤러 드라이버는 제가 따로 제공해 드렸던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 그러니까 SIM-GPIO라고 하는 KMDIP 드라이버를 가지고 대신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바이아웃으로 이제 컨트롤러 드라이버는 정식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GPIO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지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컨트롤 드라이버는 정상적인 드라이버예요. 물론 정상적인 드라이버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KMDF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GPIO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드라이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컨트롤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그 컨트롤 드라이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성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바로 이 페리페럴 드라이버, 요거를 온전하게 코딩하는 게 남았죠. 그렇죠? 바로 이 페리페럴 드라이버가 어떤 방법으로 IO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요 GPIO하고 통신할 수 있는지, GPIO 클래스 익스텐션과 통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고 이제 그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샘플 드라이버를 어떻게 해서 컨트롤 드라이버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GPIO 컨트롤 드라이버와 페리페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 올리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GPIO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실제 제조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컨트롤 드라이버는 제조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고, 또 페리페럴 드라이버도 컨트롤 제조사가 마음대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 익스텐션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호환성이 높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호스트 컨트롤러, 그러니까 GPIO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그냥 만들지 않고 KMDF 형식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KMDF 형식으로 해서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아셨죠?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MDF 프레임워크 드라이버와 KMDF 드라이버와 통신을 실제 해야 되는 드라이버는 페리페럴 드라이버죠. 우리가 PMP 제네릭 드라이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MP 제네릭 드라이버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컨트롤러 드라이버하고 통신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바야흐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넣으시면 이제 이것이 바로 GPIO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페리페럴 드라이버가 될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PMP 제네릭 드라이버가 가진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현재 PMP 제네릭 드라이버가 가진 기능은 첫 번째로 PCI 쪽에 어떤 레지스터를 읽거나 쓰는 기능. 우리가 그것을 구현했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GPIO에 대해서도 핀에 대해서 읽거나 쓰는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넣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